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입니다. 요즘 그 청와대 수석들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우리 강요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436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한 1000기 정도가 더 건설돼서 이 원전 시장이 약 우리 돈으로 3000조 이상이 되는 그 달러로 2조 5천억 달러가 큰 그런 시장입니다.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국가가 원전 수출국이고 나머지 224국이 원전 수입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평균 매입 단가가 킬로와트당 원자력이 53원, 석탄이 66원, LNG가 185원, 태양광이 243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원자력에 비해서 4배 이상 값이 비싼 상황입니다. 우리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탈원전을 바라지 않는 정부가 없죠? 국가가 없고요. 모두 다 탈원전을 했으면 하는 거는 뭐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현 정부 들어서서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7월 14일 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본사도 아닌 경주의 한 호텔에서 예고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을 일시 중단을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어느 정권 차원의 문제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100년 대계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중단 결정을 할 이유가 뭡니까? 한수원 내부의 일까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사 중단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보니 고려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의 뜻을 여쭙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대책은 일시 중단을 시킨 겁니까? 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따라서 대책은 당연히 그럼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중요 정부 정책, 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정부 정책을 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맡기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신원들한테 이걸 맡길 생각이십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된 곳에 더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공정이 가장 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 찬반의 논의가 비등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활인으로서의 국민의 건전한 판단을 여쭙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중단 모든 지금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1700여 업체가 지금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5, 6호기에.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미국도 원전을 중단한 지가 꽤 오래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 일본 등등 선진 국가들이 전부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그 해외 수주한 금액이 네, 얼마 된지 알고 계세요? 네, 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재인 모르세요? 정부 들어서도 해외 원전 수주 2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네. 저희 원전 사업이 연매출이 26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그것도 99%의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다 일거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은 잘하면 한 기 정도가 가동이 중지될지 모르겠고요. 이미 설계 수명 10년 연장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입니까? 그리고 3기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죠. 임기 5년 동안 오히려 원전은 늘어납니다. 발전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설계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나죠. 이 5년 사이에 막 원전이 올스톱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1,7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 배심원단의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한 것보다는 국민의 뜻을 여쭙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신중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입니다. 네. 2%.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정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원전과 관련돼서 그렇게 급박하게 전문성도 없고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마치 거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모든 에너지가 다 해결되는 거 모양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도된 거 모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슨 완전히 바꾸거나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이지 탈원전을 거기다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26조 8천억이라는 걸 그리고 3천조 시장을 내다보고 수주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원전 기술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행 중인 것도 정지를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외 수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28조 6천억이 지금 체결된 것도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네,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그다지 진척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전 기수는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기왕에 그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워낙 비등하니까 그것을 국민의 뜻을 여쭤보고 결정하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공론화 절차 규정을 똑같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네, 의존을 오늘 보도자료를 OECD, 오늘 예. 총리께서 보도자료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똑같은 원리와 잣대가 적용돼야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탈원전을 기왕에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업들과 국민들한테 오랜 동안의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 현 정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시중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뭐 하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수식이 있겠죠. 요로 정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로 정권. YOLO. 오직 현 정부만 임기만을 생각하지 차후 정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전기료 인상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8월 27일 노동신문 논평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그토록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게 그 8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논평한 겁니다. 제푼수도 모르는 대화의 조건 타령,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그 무슨 운전석 운운하는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남겨주세요. 괴뢰들과 핵 문제에 논의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총리님, 없습니다. 네. 그런 총리님의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이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북한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드가 공격 무기인가요? 방어용 무기인가요? 사드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방어용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이미 임시 배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저는 임시 배치라는 말도 되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가 임시 배치인가요? 국내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국내법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 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군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드가 군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기밀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이미 공개된 일이고요. 예. 공개된 그러나 아니 공개되기 전에 기밀 사항이 네. 아니에요. 그건 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그렇다면 네. 2009년도에 국군 정보사 신축 사업, 2013년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2016년도 해병 항공단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받았어요. 네. 근데 왜 사드 방어욕이만 같은 군사 상황인데도 왜 이거를 면제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전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설득을 네.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겠다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말해서 환경영향평가해야죠. 오히려 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 때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했다면 왜 사드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던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6기 중에서 2기를 배치하고 426일이 지난 지금 마지못해서 뭐 코리아 패싱이니 무슨 패싱이니 해가지고 그 배치하는 게 그 미국에서 정보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데 부지 제공 말고 무기 도입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나요?
대통령 누가 했어요, 안 했어요? 운영에서는 아니, 무기 도입하는데 부지재고 온 거 말고 네, 없습니다. 그 저 네. 무기 들여오는데 우리가 비용 부담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향후에는 생길지 모르지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후보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것과 지금 일관되게 그러면 지금은 있다는 제어를 못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제어를 못하고 있다는 걸로?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중국이 제어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6차 핵실험을 했고 중국이 제어를 못했죠.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그럼 변경되는 겁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아니, 정책을 변경하는 후보 겁니까? 후보 시절에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1950년도 6.25를 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핵개발을 했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네, 옳습니다. 얼마나 더 소가해 도대체 현실로 돌아올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라 그러면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계속 형태만 달리했지 과거 정부 대통령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미래로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그렇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게 다 맞다고 보세요? 네, 과거 정부의 책임을 따지기로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참겠습니다. 아직도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대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아니고 그럼 차후에는 할 겁니까?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핵무기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는 견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부당노동 행위라고 단정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정하실 용의가 없게 좀 조사가. 네, 부당노동 행위 혐의입니다. 그렇죠, 조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조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사에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안보 문제만큼은 정략적 차원이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